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땅을 다 차지하고 또 이스라엘도 각 지파마다 땅을 다 차지한 후에 23장과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설교를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들. 그것은 굉장히 엑기스가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정말로 신앙관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엑기스의 말씀들을 갖다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정말 하늘나라의 보화와 진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말, 정말로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말을 갖다가 여기서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때 15절에 가면요. 그러면서 정말로 도전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볼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섬기는 것이 그러면 또한 무엇인가를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한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사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고 있었고 자기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었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말한 거고요.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고 말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요. 예,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헌금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그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요구가 성경에서 주어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삶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반영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말하잖아요. 나보고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입술로서 무엇을 하는 것은요,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2014년도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브레이크스루를 주실 거라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브레이크스루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브레이크스루는 사실 무엇이냐면 영적인 브레이크스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관계를 먼저 잘 맺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람한테 잘해요.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하세요. 사람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있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람의 관계는요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관계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집사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요 더 귀한 말은 뭔지 아세요? 내 삶과 내 말과 그 모든 행동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요 사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고 있든지 자기의 소욕을 섬기고 있든지 자기 진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이 찔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요 sorry 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제가 그런 말씀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sorry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요 진짜 제 말로 받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하신 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인가? 저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것을 저는 알아요. 아멘.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생각에서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것을 내가 귀하게 여깁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면요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요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그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올 때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일을 갈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요. 내가 가정에 돌아와서도 주님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 항상 의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시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요? 진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관심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요 무엇을 놓고 생각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거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마음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주님을 향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그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요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신명기 8장을 읽어보니까는요 신명기 8장이 이거 나오시더라고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너희가 거하며 너희가 정말로 심지 아니한 나무에 과실을 갖다가 먹으며 너희가 배부르며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저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요. 우리는요 여호와를 금방 잊어먹어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많은 경우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왜냐면요 여호와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서 보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조해야 할 게 너무 많을수록 그 시대가 될수록요 여호와는 잊어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시대예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정말 인조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자꾸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로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처럼 그냥 살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요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행복한 사람들 가장 해피할 때가 언제냐? 그 아티스트들은 그 작품에 갖다가 몰두하기 시작할 때, 뭔가 내가 몰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해피한 사람들이에요.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컨스트럭션 하는 사람이 막 재미있게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 마음이 제일 해피하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언제 가장 해피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몰두할 때예요. 아멘.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의식하고요. 여러분의 환경을 의식하고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불행해요. 특별히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은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를 갈 때에도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러서 오늘 회사에 간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그러지 마세요. 아멘.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온다. 아멘. 내가 가정으로 돌아갈 때도 내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내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온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자세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으면요 그게 돼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식 가운데서 그분을 잊어버린 채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귀중하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나 경외하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멘? 오늘은 문제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존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런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행복이 저절로 흘러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기쁨이 그냥 와요.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이 잊혀진 존재로 살잖아요. 그럼 삶이 피곤해요. 삶이 지쳐요. 짜증이 나요. 시험 들어요.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살잖아요. 힘들다가도 다시 소생해요. 아멘. 왜냐 이런 거예요. 주님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어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아멘. 내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 자식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요. 아니면 교만해지든지.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나요. 그냥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그랬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그냥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뭘 섬기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준비 되시기 바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도대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거 그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만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때에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어쩔 때는요, 너무나도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첫 번째로 눈치를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람의 눈치보다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한국 문화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많아요. 제가 요번에 그 뭐야 이렇게 그 조영기 목사님도 이렇게 지금 이제 감옥 들어가게 생기셨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요 그리고 저 목사님 너무 지금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일일까. 근데 그 한국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요 뭐가 있냐면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면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프레셔들이 항상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그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살 수 있으면 아멘. 먼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만 생각해서 살 수 있으면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사람이 주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뭐야.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여러분 밥 먹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요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사람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거기 배심원들 없어요. 거기는요 심판할 때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할 거냐면요 하나님이 재판관 되셔서 결정할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요. 왜냐면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그 오븐 프리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After this life, you meet God 이라는 그 표시판이 있더라고요. 오븐에서 내려오면서요. 네. 710번 바로 전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옛날에는 조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조금 그 말이 참 좋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요. After this life, you will meet God.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조그맣게 써놨어요. 옆에다가.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살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일깨워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진정과 성실로. 한국말로는 성실과 진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는요, 진정과 성실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진정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될 준비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게 진정이에요. 진정.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하고 여러분의 행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마지막 때 찾는데 어떤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마음에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겉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척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양새를 내고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으라 그랬어요.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는요, 장형, 그 제일 큰 형이 바로 엘리압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로 준수하고, 그 다음에 그러하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지 여러분의 겉으로 하는 걸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가 그거에 대해서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요, 사람들이요,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드려도요,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시편 50편에 보세요. 소와 양과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오직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마음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소와 양과 모든 것을 갖다가, 천 마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무엇을 받으시는가? 그 마음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섬기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그 진정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그거는 속일 수 없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에 그랬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먼저는 뭐래요? 마음을 다해요, 여호와. 마음을 다해야 돼요, 먼저요. 여러분,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딱 하는데 보면은 마음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 겉으로만 도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건 진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속은요, 언젠가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 네, 진짜예요. 내 마음에 진정한 것은요, 언젠가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빛 가운데서 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세요,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짜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그거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이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말만 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치장했는가, 그 모든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겉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겉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겉으로 치장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겉으로만 하는 것들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뭐냐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진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진짜예요. 생각으로 해요. 옛날에 한번 드라마를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만 하는 거고요.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멘?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다 머리로 판단해가지고 살잖아요. 다 그렇지만은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섬기려면. 진정으로 해야 돼요. 근데 머리로서 너무나 많이 해요. 그리고 벌써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번에 그 부에나 파크에 85C가 생겼어요. 거기 그 제과점이. 네, 중국에 사는 제과점.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파켓에서 뭐라 그랬냐면 무슨 중앙일보에서 고객 감사 무슨 대세 뭐를 한다 그러나?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아니 평소 때는 안 하면서 왜 85C가 생긴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뭐 고객 언제 고객 감사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속이 너무나 보이는 거야. 근데 왜 속이 보이는지 저렇게 할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서 보이는 게 보여요, 그냥 그게 여러분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막 한남친도 막 그냥 요즘 시원맞게 생기죠, H마트 생기죠, 거기에. 그렇죠. 아, 우리야 좋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남친도 뭐 그냥 이렇게 뭐 아니 평소 때 잘하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급해지니까 그것을 좋지 않으라고. 네. 머리로서 계산하면서 살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진짜로. 머리로서 판단하고 마음을 드리는 게 없어졌어요. 마음의 헌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요. 네. 마음을 드려서 뭘 못해요. 왠지 아세요? 속아만 살았고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상처만 받고 그렇게 하면. 근데 마음에 드리는 게 없었어요. 거치장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없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없어진 거예요. 네. 알맹이는 없어요. 예수님이 언젠가 나타나시면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거예요. 쭉정이가 뭔지 아세요? 알곡을 덮고 있는 스킨이에요. 거치장이에요. 아멘? 본질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맹, 그 쭉정이는. 본질이 없어요. 거치장만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쭉정이는요 불에 태우시겠대요. 거치장만 있는 것은요 알맹이가 없는 거, 진짜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진짜 마음을 드리잖아요. 언젠간 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드린 것은요. 어떤 사람 그래, 내가 마음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마음을 드린 사람은요. 네. 마음을 안 드렸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로요.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마음 드리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은 몰라요. 진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정말 몰라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실 거예요. 저는요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과 반대로 정말로 겉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 기준을 그걸로 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예요. 제가 밖에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뭐부터 물어보는지 아세요? 뭐부터 물어봐요? 제가 목회자라는 거 아니면 교회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모든 것이요 다 겉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많아 모이고 얼마나 빌딩이 크고 얼마나 정말로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얼마나 모든 것이 다 겉으로만 돌아가요. 근데 진정한 본질적인 것 마음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로 판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로 판단하세요. 아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다 알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섬긴 사람하고 진정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하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일깨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 시대에 그냥 속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부끄러움 없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지 뭐.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요. 인생은 귀한 거예요. 아멘. 가장 존귀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귀하고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 목숨을요. 아멘. 가장 존귀하게 목숨이 쓰여지려면 주님한테 드려야 돼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목숨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마음에서부터요 가정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일하는 데서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해서요 진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대강대강해요 여러분. 아멘. 아멘.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대강대강하냐고요 그거를요. 아멘. 진지하게 하게 되고요 정말로 뭘 알고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사람들과 카운슬링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까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요. 문제가 너무 많아 카운슬링 해보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먼저 두지 않아서예요. 다 진짜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만족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아멘. 그럼 내가 기쁨이 평안이 있으면 당연히 일도 즐겁게 하죠. 아멘. 환경에서 온 게 아니니까 이게요.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아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섬기고요. 교회를 올 때도 기쁘게 내가 섬기고요.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면 삶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피곤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문제는 계속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들을. 여러분, 여러분 비즈니스에 날고기는 사람도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다 힘들어요. 아멘. 아멘. 전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섬기세요. 그러면요 비즈니스가 다 안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믿어요 그거요. 이삭이 기근 때에 여러분 100배나 얻었어요. 아멘. 기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먼저 두니까. 아멘.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정말로 부어주세요. 그렇지만 그 긍휼로서 주시는 거는요 리밋이 있어요. 아멘. 그냥 제한적이에요. 그냥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더 이상은 바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으로 가려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실로 나타나요. 두 번째, 진정한 성실에 성실로 나타나요. 성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진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꾸준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만두지 않아요. 어렵다고.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진짜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하는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이 어려워 보면 알아요. 교회도요
교회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교회의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예, 진짜예요. 교회에 진짜 어려움이 와보잖아요. 그러면은요, 누가 정말로 하나님 편 다 보여요. 그게 정말로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 보면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어떠냐면 감람류를 짜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감람류를 짜기 위해서는요, 그 감람을 그 감람나무 열매를 어떻게냐면 바사들여야 돼요. 그 프레셔를 굉장히 헤비한 프레셔를 가야 된다. 돌과 돌을 갖다 연결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주 하지 않으면 깨지지 않아요. 감람 열매. 프레셔예요. 삶의 프레셔예요. 삶의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것들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가 있는 것이 진정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걸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 갔죠. 광야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어려운 곳이니까 거기에 프레셔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왜 나와요? 왜냐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어려움이 한번 딱 닥치고요, 힘든 일들이 딱 닥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 때는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됐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프레셔가 올 때 여러분 뭐가 나오세요?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 마음에 애쓰는 것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은요, 예수님한테도 프레셔가 온 곳이었어요. 맞죠? 십자가 지기 전이었으니까. 맞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거룩한 영이 있고 거룩함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요, 기도가 나와요. 아멘. 아멘. 어려우니까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프레셔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게 진짜 마음인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그게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프레셔를 받으면서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시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요, 진정과 성실이 있는, 진정이 있으면 성실이 있어요. 성실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어려워도 넘어가요. 어려워도 이겨요.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해요. 어려운 가운데서 즐거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운데에서 그 프레셔를 주니까 내 안에서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아멘. 왜냐면 내가 마음이 정말 주님께 가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데 가 있으니까. 그 진정.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죠. 그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거라도, 어디 환경이 바뀐다 그래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실과 진정으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세 번째로는요, 자,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요, 다른 것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요즘은요, 지금 시대가요, 어떤 식으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하나다. 서로 싸우지 말자. 평화라는 말 안에. 얼마나 듣기 좋아요. 보기 좋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촌
누나에게 정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나한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게 나쁘다고, 자기네들만 옳다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 누나한테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딱 한 분이라고.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시켜주신 분은 한 분이라고.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아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한 분이에요. 아멘.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요. 그분만이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은 없어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멘. 내가 다른 신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안 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다른 것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은요 참 희한한 일이 힌두교에서도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 힌두 그것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뭐 카톨릭도 그렇고 뭐 중교도 그렇고 이제 다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 안에 한 이름만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요 그게 괜찮대요. 다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 WCC인가 그 세계 종교 이제 화합하는 거기 조인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나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자에게 먹혀 죽으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킨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아멘. 저 구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에서 사자에게 먹혀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예수의 이름을 붙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근데요 오늘날은요 신앙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욕먹히는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히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너희가 성지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섬기겠다 그러니까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 그냥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 그랬어요. 가만 놔두시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말씀도 그래요. 어쨌든 성경이 얼마나 무섭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것에 대해서요. 근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가요.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빼버렸어요. 은혜만 받아요. 그게 좋으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가 없는 은혜는요 값싼 은혜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은혜예요. 나를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근데요 그게 완전히 out of balance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남용하고요 예수 믿어도 변화될 필요 없고요, 예수 믿어도요 뭐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냥 네. 그냥 편하게 가.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편하게 가. 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뿐이 몰라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너의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뭐가 섞여 있어요 거기 안에. 그리고 사람들이 섬겨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그 신앙이 없어져가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다 희석됐어요. 다 믹스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괜찮대요. 그래도 내가 엘리스트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섬긴 줄 아세요? 하나님 다 섬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우상까지 다 섬겨서 그렇지. 저는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만 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만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만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만이 가장 귀중한 분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더 시간이 늦기 전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요 여러 군데로 여러분들 잡아당겨요. 보세요 많이 믹스 시켜버려요 모든 거를요. 그래서 이제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지도 몰라 이제는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몰라. 다 믹스되어 버려가지고요 모든 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일수록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온다 예 여러분 진짜 내가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면요 여러분. 근데 시대는 자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자꾸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끔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떠내려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만을 사모하세요. 아멘.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되잖아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멘. 성경 말씀대로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정말 미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 개런티 하세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 개런티 하세요 그냥. 네.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정말 붙잡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섬기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진정이 없는데 겉으로만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전체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섬기는 그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